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예술가 심층 인터뷰 우리 시대 우리 작가 프로젝트에 조선아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선생님을 잠깐 이제 우리 작가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킹스턴 대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셨고 단편 애니메이션 아트워크 작업과 동화책 작업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열리는 CPF 필름 메이커로도 참여해서 활동을 하셨네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면세점과 합작을 하여서 크리스마스 여행 동화를 쓰고 그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업의 영역을 넓히셔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3D 작업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우리 귀한 우리 작가님, 일러스트리 작가 조선아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요즘 애니메이션, 웹툰 뭐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레이션, 뭐 동화책에도 들어가고 저희가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작가님이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고 하고 계실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어보면 잊지 못하겠어요 할 만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작업으로 돈벌이를 할 생각이 별로 없는 작가라서 외주 작업 같은 것들에서 작업들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벌이를 위해서 내가 작업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거 조금 일이 커질 것 같은데 그러면 쏙 도망가고 성공한다? 잘 나가는 방법을 피해 다니면서 작업하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작가님 그 네.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것, 일러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작업인지 네. 그리고 그 작업이 작가님께는 어떤 의미가 사실 있을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설명하대요. 정말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별거 없어 싶을 정도로 그냥 설명하다라고만 돼 있는데 글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을 일러스트레이션이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존재하는 기능에서 시작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보통 글로 전달되지 않는 것들은 분위기, 뭐 외모, 뭐 이런 시각적인 것들도 있고 어떤 온도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은 무엇을 어떻게 그리냐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누가 무엇을 했다는 이미 글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를 굳이 그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거 다 무엇을 어떻게 그리냐에 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 네. 네. 이 작품이 지나가고 이제 선생님 잠깐만 이렇게 작품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지나가는 이게 이 작업이 그 현대백화점 면세점하고 작업을 했어요. 이게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성장한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무데도 여행을 못 가서 세계 각국에 있는 크리스마스를 다양한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보내는지를 소개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현대백화점 면세점하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산타 마을이 있는 핀란드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한여름이 크리스마스인 호주를 가고 그 다음에는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핀란드로 돌아가는 여정을 이 두 주인공이 겪는 내용인데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라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되새겨보는 메시지를 담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급하게 작업을 해서 한 달? 한 달 만에 글 쓰고 그림 그리고 편집하고 급하게 작업을 해서 약간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이 작업은. 그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선생님 글도 선생님이 직접 쓰신 건가요? 네네네네. 아, 예. 동화 작가라고 해도 뭐 손색이 전혀 없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네.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고 희망적이고 또 코로나에서 답답한 일상을 이제 네. 그 크리스마스라는 그 메인 테마를 가지고 이제 풀어내셨는데 이게 어른도 공감이 되고 아이들은 얼마나 더 여행 가고 싶고 놀고 싶고 하는 공감이 더 되겠냐 싶은 그런 멋진 작품이었거든요. 저도 감동 깊게 봤는데 역시나 설명을 들으니까 더 네. 어떤 취지를 하셨는지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멋진 작가님을 오늘 만나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이 작품을 하시고 이 주로 작업은 이런 작업들을 주로 많이 하시나요? 작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아, 주로 하는 작업은 혼자 끄적끄적끄적끄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손이 좀 둔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어디 내놓지는 않지만 혼자 계속 뭔가 끊임없이 그리는 편이고
보통은 누워서 이런저런 그 공상, 망상 같은 거를 또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러다가, 이러면 일어나서 이렇게 좀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거 그래 보일 수 있겠네 하는 것들을 많이 메모를 해두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발전을 해서 이야기로 만들고,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고 나면 그 이야기에 가장 어울릴 것 같은 그림을 찾아가는 편이고요. 저는 작업을 할때 너무 장식적이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글에 이미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그림으로 또 그리는 거는 저 조금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뭔가 이렇게 저만의 어떤 장치들을 많이 집어 넣는 걸로 좀 재미를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호상징학, 뭐, 심볼리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서 거기서 말하는 이론들을 많이 차용을 해서 작업에다가 녹여내는 편이에요. 그 네. 선생님이 그러면 작업의 에너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상, 뭐 네. 망상, 망상. 예, 멍상 네. 멍 때리고. 예,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작가님들 예술가들의 특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거기서 쉼에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탄생을 하는 거니까 선생님 아주 멋진 쉼을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아우 뭐 엄청 부러운 작가님이시네요. 아니에요. 작품의 영감 같은 거는 멍상을 통해서 공상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보면 되나요? 공상은 공상인데 예. 사실은 저의 어떤 그 세세한 생활상에서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면 뭐 정말 저에게도 너무 당연했던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게 이렇지 않으면 이렇게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너무 일상에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을 한번 비틀어보기에서 보통 시작을 많이 해요, 작업을 할 때는. 보통 작품은 만든 네. 이와 꼭 닮았다라는 얘기를 주로 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을, 아, 이 작품 정말 나랑 똑 닮았어라고 할 만한 작품이 있으신가요? 아, 사실 작업이 사실은 다 저의 파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작품에서는 요만큼이 녹아나고 저 작품에서는 요만큼이 녹아나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정말 나랑 너무 똑같아서 창피해서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다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갖고 미공개 작품인데 그 주인공이 자기는 사실 더 잘할 수 있고 더 뭔가를 할수 있는 주인공인데 자기 스스로 나는 못해. 내가 그거 할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위축이 돼서 또 그거를 혼자 아무한테도 말안 하고 혼자 해결하겠다고 혼자 도망가고 혼자 해결하고 그러다가 어쨌든 뭐 어떻게 해서 잘 되기는 했지만 그냥 그 성향이 저랑 너무 똑같아서 좀 창피하거든요. 그리고 그 작업을 했을 때 당시에 제가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 작업을 하고 있던 저한테 가서 말해줄 수 있다면 되게 그 작업을 하던 때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너무 저랑 닮아서 너무 부끄러워서 아직까지도 세상에 못 내놓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가님의 작업이 그 세상에 소통되는 걸 이렇게 흐뭇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작가님의 작품이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 또 소통되기를 또 원하실까요? 저는 사실 기호박 상징학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철학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취향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워낙에 매체가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루트도 너무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가볍게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다양한 매체에 조금 더 자주 가볍게 소통을 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약간의 흠이 조금 보여도 그냥 올립니다. 괜찮아 이러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그 우리 조선의 일러스트리 작가님의 작품을 이제 여기저기서 보는 날이 곧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손에 않습니다. 땡땡콩 손님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런 일환으로 올 겨울에 그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일러스트 페어에도 참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겨울 크리스마스쯤에 또 거기서도 만나 뵐수 있게 됐습니다. 이야, 예, 정말 이제 적극적인 네. 세상과의 만남, 소통이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나 이런 방식도 너무나 많아지고 네. 시대가 정말 이렇게, 야, 급변한다, 급변한다, 이런 얘기들, 말로서만 아니라 정말 실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술인들의 이제 작업의 방향, 그리고 생각의 의식,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에 대한 선생님, 우리 작가님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세상이 되게 정말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이 저는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생각보다 기술 정말 많이 빠르게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흐름을 한번 놓치면은 정말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흐름을 놓친다는 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면은 그 기술을 따라잡은 사람들은 그거에 맞춰서 또 생각의 흐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생각도 약간 트렌디해지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술에서 요한의 어떤 트렌드를 캐치를 못해서 생겨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소통의 한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 방식을 놓쳤어요. 그 흐름을 놓친 소통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흐름을 쫓아서 항상 같이 발전을 하고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좀 그 세상을 향한 열린 도전? 네, 약간 그렇게 뭐 근데 이거 저도 저한테도 해당이 되고 말이고 항상 그 반성합니다. 근데 근데 또 그 와중에 그 본인의 어떤 심지를 잃지 않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가치관의 문제인데 어떤 방법이나 흐름은 쫓아갈 수 있지만 그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심지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그 흐름이나 기류에 편승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되게 좋은 그런 정신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같이 흘려보내는 작가들을 보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심지는 가지고 있으나 기술이나 어떤 그 세상의 흐름 발전은 부지런히 따라가는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작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 밸런스 맞추기가 사실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극 공감을 합니다. 이제 우리 작가님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의 일러스트를 꿈꾸는 아이가 있다,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아니, 저한테도, 저는 항상 저한테도 하는 말이긴 한데, 계속해서 하세요. 꾸준하게. 꾸준함을 이기는 거는 없어요.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좀 못하는 것 같으면 계속 그리면 되고요. 글을 좀 못 쓰는 것 같으면 계속 쓰면 돼요. 그러면 늘어요. 그러면 늘고, 그리고 사실 습관이에요. 작업을 하는 것도 습관이고, 생각을 하는 것도 습관이고, 메모를 하는 것도 습관인데, 그 습관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정말 그냥 꾸준히, 계속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잘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작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깜짝 질문. 일러스트레이터 조선아는 땡땡땡이다. 볼까요? 땡땡땡이다? 너무 어려운데? 일러스트레이터 조선아는 오로라? 오로라? 네. 아, 이거 설명이 필요해. 왜 오로라일까요? 아, 그거 있잖아요. 남들은 봤다는데 나는 본 적이 없는 거. 보면 되게 멋있을 거래. 남들은 다 봤는데 나는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정말 우리 공상가 작가님의 명답이었습니다. 오로라 같은 우리 작가님을 오늘 만나봤습니다. 예, 일러스트 작가님 조선아 작가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